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둔 주말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열려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묘역도 북적였습니다. 유승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 광장이 모처럼 북적입니다. 대학생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전국 각지에서 온 참배객들이 종일 이어진 겁니다. 민족민주열사 묘역에도 오전부터 참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묵념을 하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주도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령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단순히 강주의 문제만 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남로에서는 4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5.18 정신계승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국민대회에 앞서 전국의 100여 개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광주 선언문을 채택하고 윤석열 정부의 5.18 정신의 바탕을 둔 민주주의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5.18 함경의 헌법 정문 수록이 절실합니다. 또한 42년간 줄기차게 외쳐왔던 5.18 함경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의 과제도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전남도청에서도 5.18 유공자와 유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42주년 기념행사가 열려 연대와 나눔의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